주님, 아멘. 네. 아멘. 오, 화면 아래쪽에 그 손들기 기능을 통해서 간증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구미의 서도원 누님부터 간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아주 떨리지만 해보겠습니다. 말씀이 시작되는데 처음부터 떨려가지고 미리 손들기를 해놓고 있었어요. 언니 말씀이 너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특별한 예수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들이냐, 사탄의 종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상속자가 누구인가, 이거는 운명을 건 싸움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소를 번쩍 들고 싶더라고요. 아, 언니가 뒤에 단풍도 아름답지만 오늘 흰색 옷을 입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그 보라 옛 하늘과 옛 것이 아까 처음 것이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밭이 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밭이 이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참 사람 안에서 그 특별한 예수도 아니고 언니가 그 상속자 자신으로 보라, 나를 보라, 도나, 나를 봐라, 이렇게 들렸거든요. 왜 옛하늘과 옛하늘이, 옛하늘과 옛 땅이 있었나. 아까 언니가 그러셨잖아요. 내 위치가 명확하지 않아서였다. 제 말이거든요. 저는 옛하늘과 옛하늘에, 옛하늘과 옛 땅에 대한 박해감이 있었어요. 아, 옛하늘과 옛하늘 너무 힘들어. 때문에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언니 말씀처럼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였더라고요. 내가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옛 하늘과 옛 땅에 종 노릇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언니가 좀 신기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이 사람은 만든 것이 다 불타도 끝까지 영원히 남아있는 사람이다. 제자들이 떠나도 예수는 남아있었고 제가 떠나도 우리 목사님은 영원히 남아계시더라고요. 내가 불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참 사람으로, 진짜 사람으로 그렇게 계시는 목사님을 제가 요즘 너무 발견하는데 언니가 그 새로 보는 것이구나. 그 본자리를 선포를 하시니까 저도 같이 동질감이 팍 느껴져서 저도 요즘 목사님 새로 보고 있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새로워요. 그래서 진짜 그 위치에 내려오지 못하던 그 예수가 나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구원으로 근원으로 돌아가 이 책에 완전 빠져서 지금 2권 이제 중반 거의 다 읽어가는데 1권은 제가 반복을 두 번인가 봤어요. 너무 모르는 말이고 모르는 세계이고 목사님을 안 만나러 가도 굳이 안 가도 다 목사님 그 안에서 입체적으로 다 표현이 돼가지고 제가 이 책 때문에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근원으로 돌아감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아까 언니가 그러셨거든요. 목사님이 지금도 그렇게 달려서 내려오지 못하고 계시다. 저 그 말씀하는데 제가 가슴이 정말 찡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버리고 도망갔더라도 그 자리를 확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까 언니가 밭을 말씀하시지만 아무리 밭이 중요해도 씨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려오지 못하는 그 씨, 언니가 운명을 건 그 씨라고 하셨는데 싸움이라 하셨는데 천사냐 사람이냐 그 전쟁 앞에서 목사님이 정말 영원한 씨로 계시는 게 저는 요즘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까 언니가 그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존귀하다. 와, 우리는 그냥 터럭인데 씨인데 밭인데 밭도 아주 지저분한 그냥 티끌 같은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가장 원형의 사랑,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진실하고 가장 존귀한 사람을 제가 담아서 저는 그냥 껍질인데 어떻게 그런 시를 제가 받아서 그 인생으로서 제가 그거를 표현을 할 수 있는지 너무 감사가 되거든요. 아멘. 아 정말 언니의 그 오늘 언니가 제가 본 색깔도 완전 웨딩드레스처럼 신부처럼 하얀색을 입고 오셨는데 정말 보시기에 심이 좋은 그 사람으로 잃어버린 우리를 언니가 대표해서 하나님 아들이 누구냐 너다 우리다 그 안으로 명쾌하게 끌고 가시는 저의 신랑으로 보였어요. 목사님의 신부이지만 저한테는 지금 언니가 또 저의 신랑이니까 언니 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멘. 예, 저 오늘은 인천에서 화답하겠습니다. 예, 저 오늘 우리 집사람 친정에 와서 그 우리 인류 문화유산 김장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 오늘 김장하러 왔었는데 오늘 또 이 별미를 누님이 먹여주시니까 우리 창선 형제 화면 공유 좀 부탁합니다. 예, 예,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아까 누님이 저 상속자는 능력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그 이제 한참 김장 뭐 여기 저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인어른 밭에 그 옆에 이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 뭐 얘기를 하다가 우리는 항상 뭡니까? 이거를 전하는 거. 무슨 대화를 하든지 이거를 전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65년생이시라 그러더라고요. 그 뭐 교회를 다니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더욱 마음이 가잖아요. 야, 그래서 참 이 장인 어른 밭에 와가지고 뭔가를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그 한참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또 잘 들으시더라고. 의외로 또 잘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 이제 그 대구 한번 내려오시면 대구에서 한번 오시고 우리 홈페이지에도 들어오시고 이러면서 또 전화번호도 땄어요. 너무 신나잖아요. 너무 잘 들어주시고 막 그래. 이제 다 끝나고 뚝뚝 들어왔는데 집사람이 그러더라고. 오빠 그 사람 누군지 아냐고. 뭐 장인어른 밭에 옆에 그 배나무 하시는 분 아니냐고 이러니까 현직 목사님이야 이래서 와 그래가지고 자기는 중간에 그 말을 해주고 싶었대요. 오빠 목사님이라고. 근데 장모님이 말리셨다 그러더라고. 장모님 옆에서 집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말해주려고 나가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말하도록 놔둬라.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약이 된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또 그런 부담감을 안고 또 이야기를 했다면 또 능력의 세계로 또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돼가지고 저보다 3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누님이 타고나는 것이구나. 타고나는 것이구나. 제가 뭐 했는 게 없잖아요. 교회에서 제가 노력했습니까? 노력한 게 없어요. 그냥 30년 동안 목사님 말씀 들었다니까요. 오늘 혜순이 누나 앞에서 말씀 듣듯이 말씀 들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덧 내 입술에서 그
아까 누나가 히브리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머리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찔러 쪼개기를 했겠습니까? 너무 어이없어서 뭐 들어줬을 수도 있는데 내 착각일 수도 있어요. 어쨌건 간에 어쨌건 간에 내가 내 생명을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해요. 야, 이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누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밭을 되찾고자 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밭을 되찾고자 하신다 그랬잖아요. 나라는 밭을 되찾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내 밭이 하나님께만 쓰여지는 그걸 보고 싶으신 거잖아요. 나는 이것도 사용되고 뭐 저것도 사용될 뻔한 거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떨 때는 콩을 내고 어떨 때는 뭐 꽃을 내고 어떨 때는 김장을 할 수 있는 김장, 배추, 김치를 내는 하나님의 밭이 됐다는 거죠. 아, 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광스럽습니까? 정말 그 누나는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그래서 교회에 왔다 그러는데 저는 인생은 흙이다. 여기에서 저는 막 열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농부가 필요한지는 몰랐는 것 같아요. 농부가 필요한.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아, 나의 나된 것은 나를 이끄시는 농부가 나를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참 상속자 씨를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님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예, 노래하겠습니다. 아, 찬양하겠습니다. 인생 모든 인류 원하는 하나님 동생자 되고 싶어 해. 예수 우리 속에 부정적 긍정적 모든 일 심판하셨네. 신실하신 예수님 죽음을 받으신 새로운 피조물. 신실하신 예수님 죽음을 받으신 새로운 피조물. 오늘 우리 앞에서 예수를 대신해서 교회를 대신해서 목사님을 대신한 우리 혜순 누나 누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하려고 이제 마이크를 켜놓았는데요. 아, 계속 이제 기열이 삼촌이 먼저 이렇게 화답을 해주셔서 저도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이모 삼촌들이 하셨으면 이제 그냥 듣고만 있을 수도 있었는데 이제 혜순이 이모가 말씀을 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꼭 화답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 켜고 오늘 즐겁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게 가장 와닿은 것은 참 씨는 어떻게 뿌려지는가. 참 생명은 어떻게 자라는가. 이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가 참 소중하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의 생명을 너무 가엽게 생각하고 목숨을 끊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우리나라는 자살률 따라가는 국가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지만 생명의 세계 안에서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교회, 진리의 교회인 거, 진리의 교회인 것 같고, 정말 세상에서도, 종교에서도 맛볼 수 없는, 정말, 은혜롭고 신기한 말씀을 우리에게 늘 들려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저는 참 놀랍고, 어떻게 우리에게 사람이면 된다는, 사람의 위치에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시는지. 아멘. 사람이면 된다. 사람의 위치에만 있으면 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정말 세상에서도 들어볼 수 없는 말씀이구나. 이걸 너무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내가 세상에서는 장애로 인해서 부끄럽지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당당해져서 저도 내 자신도 뿌듯하고 내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지난번 말씀 듣고 이제 이모 간증 중에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표현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게 아멘. 또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듣고 화답을 하게 된 되었거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세상에서는 내가 건강하고 남들처럼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지금 이 교회에 올 수 있었을까? 이게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뭔가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에 정상적으로 장애를 갖지 않고 태어났다면 정말 잘 나갈 사람이었다. 그렇지. 말씀을 하시더라. 정말 내가 장애를 갖지 않았더라면 인생을 흥청망청 살았을
정말 저희 아버지께서 정말 인생을 정말 흥청망청 사셨던 분이에요. 너한테만큼은 그거는 안 된다. 너 남들처럼 싸우고 때리고 욕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을 하셨던 아버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는 그런 게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요. 내 앞에 뭐 생명의 모범을 보이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믿고 따라가는데 내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정말 저는 세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가족으로부터는 장애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내가 생명을 누리고 난 이후부터는 정말 제2의 가족을 만난 것 같이 더 행복하더라고요. 이렇게 진짜 교회 생활과 종교 생활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이 비록 육신은 장애이지만 정말 육신적인 장애로 원망할 수도 있지만 장애로 인해서 나의 꿈을 펼쳐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갔으면 흥청망청 아무것도 안 하고 흥청망청 살았을 인생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애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또한 나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아까 이모가 사람의 위치를 말씀하셨는데 내가 장애를 통해서 사람의 위치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는 게 저는 큰 축복인 것 같더라고요. 아멘. 이것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없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 생명의 세계에서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구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국가 자격증, 민간 자격증 이렇게 여러 다방면의 자격증이 있는데 저 민간 자격증은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잘 알아보고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과정들을 거쳐서 내가 이까지 오게 되었는데 한 과정이 나를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하고 또 내가 하루 일과 중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은 바로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정말 말씀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진짜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 숨을 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세상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고 애쓰지만 정말 세상에서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많은지 내가 정말 어떻게 헤쳐나올 수 없더라고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그런 걸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아서 정말 하루 일과 중에 꼭 빠뜨리지 않고 하는 일이 말씀 듣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이모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저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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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잠깐 할게요. 나가야 되니까.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그 주부심의 축복이라 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중심의 축복이란 말씀이 들을수록 새롭고 들을수록 더 깊이가 있고 들을수록 더 넓이가 있는 것 같고 오늘도 이렇게 혜순자매의 그 말씀 안에 또 새로운 것이 발견됐어요. 그 말씀은 눈으로 듣는다. 아, 이 말씀이 아, 진짜 그 우리가 눈으로 먼저 봐야 들어주구나 이것이 또 알아지고 야, 십자가 그 전하고 그 십자가 후가 있다. 이 말씀이 또 오늘 새롭게 들렸어요. 그 십자가 전은 내 땅과 하늘과 애 땅이 사라지는 그것이 십자가 그 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것이 야, 이 말 생명의 말씀은 들을수록 더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구나. 그것이 알아졌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그 우리가 십자가의 십자가에 죽은 그 사람은 주만 바라본다. 아, 그 말씀이 오늘 실지가 되고 또 이렇게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아, 간증이 말씀이 너무 권세가 있고 너무 참 영광스러웠어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 아들인 것도 흠모할 것도 안 남은다. 십자가 위치가 아, 이렇게 다 그 십자가 위치에서 모든 것이 없어지면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시니까 야. 인생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것이 복이고 우리가 그 목사님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분 야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그 사람만 남는다는 것이 이것이 참 죽음의 복이구나. 이것이 너무 또 새롭게 알아지고 참 만물 속에 그 밑바닥에서 다 만물 속에 다 밑바닥에 있다. 야, 이것이 또 오늘 참, 그, 눈이 참 보배롭구나. 이것이 너무 알아졌어요.
우리가 그 속에 있던 것을 다 불태워지고 모든 인생이 만드는 것이 우상이잖아요. 인생이 만들어진 것이 내가 만든 것이 다 우상인데 이것이 다 사라져야 마음 위에서 상속자다. 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모습이고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모습 그렇게 지어놨다잖아요. 상속할 수 있게 사람을 지어놨는데 사람 이치 이탈로 인해서 우리가 그 상속자를 우리가 그 이치 이탈로 우리가 버린 거잖아요. 버렸는데 십자가에 내려올서 그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발견된 것이요. 사람으로 이제 운명으로 내 운명으로 발견됐다는 것이 야 원래 사람으로 타고난 것을 이제 알았다는 거죠. 그것이 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다. 이것을 이제 알아지니까 우리가 이제 그 십자가 그 사탄도 그 자리는 송사할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자리가 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지으시고 쓰신 그 목사님 절박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야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밑바닥 자리가 십자가에 내려올 수 없는 사람이고 새 피조물이라는 이 이치가 아 사람이 달라지면 진짜 하나님이 나타난다. 온 우주가 정상이 되고 사람 이치가 되면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는 것이 십자가의 후반. 야 이렇게 쉽게 갈라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더 우리 안에 깊이 그 새겨지네요. 사람 이치가 야 그 사람 이치 있으면 그 말씀을 해도 이렇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살아서 정말 그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린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모든 인생이 해결되고 정말 내 안에 모든 문제 부정과 긍정을 아까 말했는데 우리에게 부정한 것들이 지난날 모든 원망과 불평 그런 것들이 에, 진짜로 싹 사라지고 사라지더라고요. 아멘. 저도 그 이치에서 내 이치를 알고 보니까 지난 날들이 연기처럼 사라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이치가 되고 딱 남는 것은 예수만 그 내 운명만 십자가 내 운명만 딱 이렇게 실질적인 사람으로 딱 이렇게 보인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 그 사람을 쓰신다고 그러잖아요. 인생의 흙자리 야 우리가 이렇게 인생의 흙자리에 있으니까 농부가 씨를 줘야 우리가 살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받아 먹은 것이 생명의 씨더라고 이게. 야 우리가 황사고 사막이 덮인 땅인데 우리가 이렇게 농부를 만나서 참 농부를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밭으로 되찾았다는 이름이 그 사람이 밭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밭을 되찾았다는 것이 야 얼마나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상속자로 하나님 후사로 발견됐다는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온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이치를. 야, 이것이, 응? 야, 그, 이래야 모든 그, 만유의 생물들이 제 이치에 보인다. 내가 이치에 있으니까 모든 만물이 제대로 보이잖아요. 제대로. 옛날에는 그런 거 안 보였어요. 아름답다, 예쁘다, 아, 개미도 생물이구나, 이것이 안 보였는데, 이 사람 이치에 오니까, 아무것도 없는 예수만 남은 이치에 오니까, 이런 것들이, 야, 보여진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이 세계, 밭으로 흙으로 있기만 하는 세계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밑바닥에 그 사람이 있고, 마녀가 있다는 그 아들의 상속자 안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주고의 축복입니다. 아멘. 부자계령님. 오늘 대선자의 말씀이 정말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그 하나님의 절대적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그게 정말 복음 아닙니까, 그죠? 아멘. 우리 한 게, 천사 때문이거든요. 누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 전쟁이, 우주적 전쟁. 이게 마지막 전쟁 같아요. 아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이걸 우리가 구하는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자비가 또 당당하게, 또 흙으로 지어진 사람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아멘. 이 앞에서 먼저 선포하셨지만 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고 그죠?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님 우리를 세우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멘. 이 천사에 속아서 그 물이 땅에 덮였던 이제 그런 흙인데, 야, 이 물을 걷어낸다는 것은 천사를 걷어내는 거죠, 그죠? 능력과 소유를 가지고 그 존재밖에 없는 그 숨이 코에 붙은 인생을 확 누르고 있었는 거라 덮었다. 천사를 이기고, 천사보다 나은 사람의 위치. 야, 이게 만천하에 알려져야 되고, 온 세상에 이 말이 전해져야지 세상이 어둡게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이 거대한 전쟁에 이렇게 쓰여진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사람, 정말 그 연약한 사람이고, 숨이 코에 붙은 사람이지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그 죽지 않는 천사, 능력이 많은 천사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아들의 위치, 천사는 종의 위치. 이 아들인 누가 아들이냐 이거죠, 그죠? 천사가 옛날에는 하나님 아들 노릇 좀 했어. 옛날에는 지금도 할 수 있냐 없다 이거라. 예수가 나타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그 예수의 죽음, 이게 오늘 축복이라고 했잖아, 그죠? 아멘. 없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결국 능력이 없어서 죽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죠. 천사는 끝났어. 천사는 제자리로 가서 종의 자리에서 사람을 섬겨야 돼. 아멘. 위치도 모르고 지가 하나님 아들 노릇 했단 말이지. 옛날에는 사람이 우리 위치를 모르니까, 아들의 위치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처럼 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닌 거라. 이 사람의 위치와 영광이 천사보다 월등하다는 걸 우리가 알 때 우리를 섬기게 되는 거죠. 천사가 이제 우리를 부러워해야 돼. 아멘. 우리가 거꾸로 천사를 부러워했단 말이야. 이게 얼마나 참 아마 노릇입니까,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아들로서 천사를 부리는 천사는 종이니까 이 아들 회복됐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잖아요, 그죠? 아멘. 이게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아들의 위치를 회복하는 것. 아멘. 이 복음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참 전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부름받아서 그 아들의 위치를 우리가 얻게 되고, 모든 사람에게 그 천사에 속아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고, 그죠? 아멘. 자유와 안식과 그 권세를,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참 그 아들의 영광을 보여주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해서 죽었지만 그 사람이 참 사람이고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 당당하게 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만방에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아멘. 신은숙입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손 흔드는
선전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좀 빨리 하고 싶었어요. 예, 참 우리의 예, 하나님의 동역자, 예, 하나님이 그토록 찾는 아주 좋은 밭, 썩은 밭, 예, 그런 밭으로 나타난 우리 혜순자매를 찬양합니다. 혜순자매의 예, 일화가 있어요. 학생 때 고등학교 때겠죠. 하도 열심히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니 어머니가 네 공부 좀 그만해라 이렇게 했답니다. 이런 말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든지 성실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고 본질적으로 예 뭔가 잘하고 싶은 욕망이 있고 목사님 만나서도 목사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고 싶고 예, 목사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마 천부자로 타고난 혜순이고 혜순이를 보면 저는 뭐 원래 설하니까 뭐 바뀔 것이 있겠나? 신혼생에는 바뀔 것이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혜순이 보면 바뀔 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 바뀔 수 없고 선하다는 그 사람이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을. 예, 고생을 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혜순이가 나타났는데 완전히 끝난 사람으로 자 오늘날 인류의 전체의 기독교 카톨릭을 합치면 엄청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예수를 믿고 있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를 모릅니다. 사랑을 행사하고 뭐 그를 사랑을 미화시키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대속하신 제물이 됐다 이런 수준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오늘 혜순자매가 선포한 이 예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 놀라운 세계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건 다 끝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신도 죽어버렸고 불러도 대답이 없고 오로지 남은 것은 내려오지 못한 그 한 사람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만 남아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햇빛을 찾아서 낮에 가는데 거기서 확실한 걸 봤어요. 개미도 늘 죽음 안에 살고 있고 소나무도 언제나 죽게 돼 있고 모든 만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피조물 위치에 있다는 걸 알고 만물이 다 우리와 예수 안에 포함되고 우리가 다 예수 안에 포함되는 그 사실을 발견했으니까 우리가 유일한 상속자가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가 신으로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신 같은 예수를 원하니까 다른 신도 다른 종교도 신 같은 사람을 믿으니까 할 수 없이 예수를 신격화시킨 건데 우리가 그 놀라운 그 어두운 그 사탄의 예, 그 조종 속에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는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우리의 바로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의 형님이 되셔서 우리가 그 안에 포함돼서 천사의 조롱을 이기고 종기의 간을 쓰신 그 유일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아멘. 예, 오늘 이 토요일 날이 너무 기다려져요. 토요일 날에는 우리가 그 십자가 매달린 그 예수, 하나님의 유일한 상속자, 우리의 맏형이신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사람인 예수가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아름다운 참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탄을 멀리 보내고 세상 종교에 메시지를 주는 예, 이런 시간이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 안 하면 손을 어떻게 드는지 몰라서 손을 못 들어서 죄송하고요. 지금 조금만 할게요. 예, 오늘 정말 그 십자가 그 전반부 사건에서 그 다 끝나고 참 사람으로 정말 너무 아름답고 순수한 사람으로 혜순자매가 앞에서 말씀하니까 제가 정말 안 나올 수가 없고 오늘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제가 너무 포함이 되고 해가지고요. 그 십자가가 우리 목사님은 십자가 안에 우리가 만유가 그 포함된다 했잖아요. 근데 혜순자매 오늘 십자가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러는데 와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동산에서도 그
아담이 생명과 먹으라 했을 때 생명과는 우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만물에게, 만우에게,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었는데 자기 우리가 그 십자가를 다 버리고 생각도 못하고 발견도 못하고 선악과를 먹고 선악만 표현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야 이것이 그 오늘 말씀 딱 듣는데 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 십자가가 뭐 고난이 십자가인지 뭔지 막막했는데 오늘 이게 확실하게 드러나네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 그것을 그것이 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고 내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가 발견되면은 이것이 그 사람 저것이 나구나 이러면 내 안에 십자가 있잖아요. 그 뒤에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쉽게 그냥 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십자가가 발견 나타나니까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이렇게 쉽게 정말 그 사람의 그 숨겨서 정말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그 구속의 자리 사람의 자리를 아 이렇게 목사님이 하나님 그래요 목사님이 이 전반부에 다 끝났다 칩시다 예수님 죽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만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혼돈되고 해가지고 또 기독교가 나오고 뭐 나도 천주교에 있었지만은 뭐 막막하게 몰랐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은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고 상속자고 만유의 후자고 이랬는데 이 실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뭐를 상속받았느냐 아담에게서 그 선악과를 그 사탄에게서 선악과를 상속받아가지고 계속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참 사람으로 드러남으로써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상속받을 것 그 생명을 상속받아가지고 정말 상속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이 현장에 우리는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축복, 뭐 안식도 있고, 뭐 혼돈과 공문도 어디로 가고 없고, 바다도 쓸데없고 해와 달도 쓸데없고 이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와 이거 이 실제 안에 내 막 말도 막 더듬고 가슴이 막 뛰고 막 내가 뭐 이걸 다 알겠어 어째 알겠어 그러니까 참 이거 감지를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비밀의 이 세계를 이렇게 그 뭐 센서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작동한다는 게 참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멘. 예, 이 늙고 힘들고 정말 지금 오늘 낙엽이 떨어지는 거 보면서 딱 그런 인생에 위치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동이 오는지 하늘 열리니까 감동이 오고 계시가 열리고 누구에게나 사람을 된다 다 그 말씀에 너무 실제잖아요. 정말 이거 뭐 말할 수도 없어요. 모든 말씀이 너무 아멘이에요. 목사, 그 하나님 말씀, 예수님 뭐 다 성경 말씀 모든 것이 그 아멘이 되도록 목사님이 다 말씀하셨고 그걸 그 상속을 받아가지고 오늘 해순자매가 말씀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생동감 있고 살아서 숨쉬고 나를 이렇게 가슴 뛰게 하고 살게 하고 나는 오늘 사실 생방송을 보고 간증 안 하려고 했어요. 꼬리 먹었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이 한마디를 들으니까 이 새로운 계시를 딱 열어주니까 내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으로 그 창으로 보면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해가 다 들어가는데 한마디 말라고 했는데 또 길게 하고 있네요. 정말 오지간 너무 감사합니다. 손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이모가 모습은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내려온 신부인데 그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저도 그 제 의지와 상관없이 늘 심장이 잘 뛰기 때문에 그 순간 이렇게 손을 들었거든요. 이모가 그 한 말씀이
속았던 모든 인생을 정리해 준다 하셨는데 저도 정말 그 그러지 작아서 말씀을 많이 담을 수도 없고 늘 그 한 말씀이 이렇게 푹 떨어지는데 그 저를 그 사람이 자기 자리 자기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그 사람이 제 위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다. 저는 이렇게 그 제가 그 이모가 처음에 너 사람이잖아, 너 피조물이잖아 그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내한테 왜 이런 일이 뭐 이런 그 why가 끝나지 않아서 그 하여튼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막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 순간순간이 내가 그 하여튼 의지로 안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제가 그 꼭 긴급 수혈이 필요한 것처럼 이모한테 몇 번 전화했던 생각이 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이모가 약간 누군가 보여줘야 되고 누군가 보여줘야 내가 제자리로 돌아온다. 그리고 제가 그냥 그 이모 인생 안에 운행하신 하나님을 접촉했을 뿐인데 뭐가 맑아지고 뭐가 하여튼 밝아지고 보이고 늘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모 말씀하시는 이모 전에도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도 그랬고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시는 사망이 없고 으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더라. 받아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아멘. 제가 이상하게 지금 화면 안에 A 이모도 보이고 주스님모도 보이고 하여튼 얼굴이 보이는데 나는 이모들이 진짜 유기체적으로 저한테 다 연결돼 있어요. 이상하게 그분들 안에 이 생명이 그분들을 통해선 저한테 흘러왔을 뿐인데 제가 딱 이 상태가 돼요. 받아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참 모든 것이 넘어가지고 사람이면 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너 사람이잖아. 피조물이잖아. 여기에서 아멘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제자리를 늘 찾아갔거든요. 아멘. 그 은혜를 너무 이렇게 깊이 고백하고 싶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그 사람이 내 안에도 있고 개미 안에도 있고 소나무 안에도 있고 만물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제 앞에서 생생하게 자기 자신으로 보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농부 앞에 그 밭으로 하나님의 그 안식 안에 참여하는 한 사람으로 있기만 하면 되는 이 자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혜진 언니. 제가 오늘 정말 너무 감동입니다. 언니 상속은 받아야 상속이라 했잖아요. 언니가 상속권을 받은지 보이네요. 어디에는 뭐 열쇠를 쥐고 뭐 이런 성경 구절이에요. 딱 언니가 상속권을 받아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는 게 어떻게 이렇게 선명한지 제가 언니 말씀 도원 언니도 듣자마자 손들었다 했는데 처음부터 들으면서 와 이렇게 긴장감 있게 모든 시간을 막 완전히 그 막 이렇게 참 듣게 되는지 그 언니 말씀이 얼마나 이게 감도덕이가 없고 뺄 것도 더할 것도 없이 엑기스만 말씀하시는지 와 내가 진짜 언니 완전한 상속권을 손에 쥐고 계시네요. 아멘. 언니가 받은 상속권이 뭔가 봤더니 사람으로 원래 지어진 사람에게는 모든 상속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덮어놓은 모든 것이 불태워지고 나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만 남는다 했는데 언니가 그 덮여진 모든 게 불태워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참 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자기 자신으로 딱 알몸으로 서가지고
상속권을 가지고 있네요. 언니는 그 상속을 받으셨네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하나님이 지은 그 사랑. 아멘. 언니는 그 상속을 받았어요. 아멘. 자기가 상속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도 그 상속을 주는 거잖아요, 언니. 상속권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지은 사람이 그 사람이 난 줄 알면 바로 상속권을 만든 건데. 아멘. 언니가 어떻게 이렇게 이 사람을 촘촘하게 말씀하시죠? 아, 진짜 언니가 사람이 만물보다 더 아름답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 위치에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아름답고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만 쓰시는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완전 반했어요 정말. 언니 친정엄마가 맨날 나한테 반했나 봐 그러신다던데. 너 사람이잖아. 그 우리의 모든 것이 심판받고 나면 예수밖에 남는 것이 없다. 그 말이 다네요 정말. 아멘. 저는 언니 말씀 듣는데 언니를 보니까 보여요 그냥. 언니가 귀를 틀어 막아도 이 사람이 보이니까 보인다고 하는 것처럼 언니를 보니까 덕지덕지 덮여있는 모든 것이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만 남은 그 사람이 보이네요. 안 볼 수 없게 보이고 그 사람 안에 모든 상속을 모든 사람을 다 상속 받으셨어요. 나는 오늘 왜 이렇게 상속권 상속이라는 게 선명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있는 없는 이 사람을 자기 안으로 다 포함시키는구나. 한번 죽는 건 정한 인생이고 인생이니까 사람은 죽잖아 하는 이 사람을 언니 누가 상속하겠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 내려오지 못하는 이 사람만 포함할 수 있고 이 사람만 상속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 다 떨어지고 남 덮여지고 남은 이 사람이 너무 보잘것없고 싫어서 버렸다고 했는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반대로 쓰시네요. 이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언니 제가 목사님 경숙 언니한테 보낸 녹음한 거를 들었는데 제가 한 첫 소절 듣는 순간부터 목이 메이고 눈물이 나가지고 지금 막 혼자 들으면서 제가 엉엉 울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있죠? 죽음 앞에서 내일 죽을 사람보다 더 죽어 있는 사람. 정말 너무 진실한 사람. 아무것도 덧붙여지지 않은 사람. 어렸을 때 그 어려운 그 내일 먹거리도 없고 태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이게 토굴 같은데 1년을 어쩔 수 없이 태병 환자가 들어왔는데 그 환자하고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조카를 떠나보내야 되는 그 현실, 그렇지만 서울로 불려와가지고 바쁘게 살았던 그 모든 일생이 어떻게 주의 손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지, 완전히 피조물인지, 제가 그냥 그 목사님 아까 은혜한테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바닥인 인생만 계속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목사님 그 녹음 속에 너무 바닥이고 인생이고, 예수는 인생이고, 우리 목사님은 인생이고,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냥 그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싫어가지고 거기에다 뭘 덧붙인 거잖아요. 근데 다 떨어져 나가고 남은 그 인생만 남은 사람이 왜 이렇게 진실한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지. 정말 목이 메이도록 아름답고 그 이 사람만 우리를 상속할 수 있고 이 사람이 상속자구나. 이 사람이 우리를 지금 너 사람이잖아. 그 모든 것이 심판받고 나면 그냥 인생의 모든 것이 그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완전히 끝난 사람. 이 사람이 정말 참 사람이고 참 진실한 사람이더라고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인생인 이 사람을 보고 사는지. 정말 사람인 사람, 정말 인생인 사람.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람을 봤는데
아, 진짜 덕지덕지 붙인 거, 만드는 거, 꾸민 거 이런 걸로 붙어있는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살겠어요? 그 사람은 진실한 향기를 맡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꾸며진 걸 보고 살겠어요? 우리가 꾸며 만들고 살겠어요? 아 진짜 내가 언니를 보는데 아 목사님의 완전한 상속자구나. 그냥 딱 뛰어내릴 수 없는 그 인생만 남아가지고 그 인생을 정말 발가벗고 우리 앞에 전시하시는 혜승 언니는 정말 목사님의 상속자고 정말 나를 그 운명 안으로 오늘 상속하셨어요. 아, 언니 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연약해서 언니도 힘들어서 고통받은 시간이 많았지만 그 한 말씀 안에서 옛사람이 이렇게 다 당당하게 처리되고 정말 죽음 이후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의 바친 사람, 하나님 용돈으로 여한 없는 사람, 정말 인생에 뭐 질고해서 막 지지부진하고 맨날 질질 끌려다니고 뭐 애통하고 원통하고 삐지고 뭐 그 소외받고 뭐 이런 덕지덕지한 것들 있잖아요. 예수의 죽으심 안에서 다 끝나고 아멘. 진짜 하나님을 대신하는 상속자로 내 앞에 이 연약하지만 당당하게 우뚝 선 그 모든 권세를 손에 쥐고 우뚝 선 혜순 언니 너무 감사하고 진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광우 형님이 지금 채팅 보내왔네요. 아 진광이야, 진광이 먼저 하고 환청할게. 왜요? 진광이. 요즘 불면증 때문에 겨우나와도 지금 눈이 지금 눈병 걸렸어요. 아 방금까지 안대 쓰고 있었는데 안대가 너무 불편해서 벗었어. 어 몸도 예전보다 약해지고 해가지고 지금 초차에게 막 얼굴이 이런데 이제 앞으로 사는 게 문제인데 이 염려가 가득해가지고 가득해가지고 자꾸 지금 힘없는 소리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가득한데 이제 영수형이나 다른 분들이 이제 가끔씩 놀러 오거나 이제 뭐 모임 들어오라고 하거나 이런 말을 들어서 정말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가는데 이제 침울하게 있다가 누가 불러줘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모 삼촌들이 반겨주니까 그럴 때마다 이제 염려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긴 한데 다 줄어들지는 않네요. 그렇지만 이제 저 세상에서는 아무도 저를 반겨주지 않거든요. 어느 학교를 갔더니 밤에 반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문도 잠가놓고 나왔더라고 다들. 뭐 체육 뭐 하는 건지. 근데 저는 일찍 못 가가지고 가서 이제 핸드폰도 가방에 있고 제 스스로 못 꺼내니까 또 그냥 복도에 그냥 있었어요. 한 15분?
죽었던 거야, 뭐. 무슨 떠돌이 개처럼. 개처럼 그냥 있어가지고. 좀 짜증이 나고 좀 허무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학교 갈 필요가 있나 하면서. 그래서 10분 기다리니까 오더라고요. 애들하고 선생님이. 와서 이제 문 열어주시고 방문 열어주시고. 전 제 입장에는 좀 당황했죠. 어디 가 있어? 문도 닫아놓고 문도 잠가놓고. 아니 그냥 선생님을 좀 미안하다고 한 번쯤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상황이 그냥 안 맞는 건데 그냥 미안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그 선생님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닌데 저는 힘든 입장에서 좀 서운했죠. 선생님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막 들어왔으면 됐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맞죠. 들어왔으면 뭐 된 건데 그냥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느꼈어요. 이렇게. 아, 이 밖에서는 아무도 날 반겨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약간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을 텐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뭐 제가 뭐 이렇게 기다리는 것도 뭐 인내심을 뭐 아 잘 모르겠네. 내심이 아니라 그냥 일 맞고 서운하면 안 되잖아요. 저 사회에 나가면 돼. 사회에 나가면 다 참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인내심하고 이런 거 길을 대하고 길을 가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 들었어요. 꼭 그랬으면 되냐고. 꼭 그랬어야만 되나? 하면서. 그래가지고 또 우울해가지고 또 약간 죽상으로 인사하는데 근데 교회에 오면은 이게 교회 가거나 모임에 들어오면은 이만 없는데 알아보고 진강에 왔구나 하면서 이렇게 반겨주고 간증 들어주시고 간증이 좀 길어지더라도 괜찮다면서 교회는 좀 늦던 간에 좀 빨리 가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아무 간에 몸이 건강하든 간에 공부를 뭐 못하는 간에 뭐 공부를 못하거나 잘하거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아멘. 완전한 그냥 온전한 그냥 사랑으로 보잖아요. 아멘. 사회적 지위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돈이 많든 돈이 적든 간에 사회에는 뭐 서로 평가하고 까내리기 바쁜데 여기는 그런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끔씩 뭐 싸우긴 해도 사람은 또 동물이기 때문에 안 싸울 수는 없죠. 교회라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나를 반겨주는 데가 있는 게 있네요.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멘. 이 교회라도 없으면 저는 이미 죽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혀를 차는 습관이 됐어요.
계속 열을 찾아. 방금 나 열 번 했어. 무슨, 뭐, 제가 막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가끔 막 우울하게 막 올려요. 그때는 아저씨같이 좀 비슷한 아저씨들은 이제 나이 많은 50대는 아저씨처럼 나이 50대면 이제 의욕이 그냥 다 사라지잖아. 너무 사야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참 그걸 제가 써가지고 저랑 친했던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카톡에 와요. 왜 이렇게 상태 메시지를 아저씨가 전하냐고. 50대 아저씨가 전하냐고. 근데 이 교회에 오면은 그래서 사회에서 좀 불만이 많아가지고 짜증을 내곤 하는데 짜증을 그렇게 막 불같이 내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교회 말씀을 들으니 교회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그냥 모임에 들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 이게 순한 양처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말씀을 모임 딱 들어오니까 순한 양이 됐어. 아멘. 순한 양이 되고 이제 나를 가로막던 열등감 그것도 없어지고. 아멘. 그래서 진짜 제가 올바른 어른이 되려면은 이 말씀이 꼭 필요한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아멘.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뭐. 저는 인생에 살면서 아니 인생을 말씀에 도움 된다 아니 아이씨 단어가 예 제 삶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들으니까 삶에 도움이 되는 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저를 좀 올바르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아유. 진광이 간증 잘 들었어. 아이고, 진광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교회에 제가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아까 선생님이 이제 전과 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인생의 기점은 권재원 선생님입니다. 권재원 선생님 전 만나기 전, 권재원 선생님 만나기 후. 맞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어서, 하지만 그 사람이 밝히 보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아멘. 개인이 아무리 우세해도 그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면 볼 수 없잖아요. 제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권재현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저는 옛 세계 그대로 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점을 새롭게 그 BC가 원래 비포 크라이스트인데 그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포 크로스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없는 그 예수. 그렇지, 그렇지.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지금도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만이 그걸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점을. 아멘. 그래서 누님이 지금 예전에 내려올 수 없었다가 아니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멘. 지금 영어 선생님 앞에서 시제를 얘기하고 그런데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현재 진행형. 과거 완료가 아니고
지금도 갓죽임 당해서 저스트라 그래야 돼요. 지금도 내려올 수 없는 그 사람. 그래, 이분이 제 앞에 계시다는 게 전 너무 감사하더라. 아멘. 전 사랑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제가 갈 바를 모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그 앞에 있어서 제가 언제라도 눈을 뜨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도 내려오지 못하고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예전에 그 저는 그 그것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 항상 그 늘 생각하면 그 제 안에 새겨진 게 있는데 그 예전에 늘 그 종종 말씀하셨는데 이게 몸이 안 좋으셔서 목사님 댁에 가서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없다 하니까 목사님이 그 말씀을 듣지 마라. 저는 거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뭐에 관해서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 게 아니고 그 예수를 먹은 사람이구나. 예수를 아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먹은 사람을 내가 만났구나.